8티어, 6티어, 5티어 정도 나서. 이게 상대 저그가 보스라 용기 형님 저그 한 2티어밖에 안 되는데 그링 움직임을 따라 다니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투테라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저기 한 분은 맨시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고 한 명은 그 후연 후연 그분도 실력이 아마 늘어서 한 5,6티어는 될걸? 그 봄냥님도 여잔데 5티어는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잘하는 막내. 세명다 5티어 이상이면 일단 좀 잘할 거지. 잘하겠죠? 50% 방이라 보면 됩니다. 저기 저그는 8티어라서 나 이제 대삼팬 정도도 5티어. 아니 근데 이거 드론이 견제로 오신다. 갑자기 드론을 용경이 약간 좀 짱구같이 짱구는 못 말려처럼 빌드를 약간 그니까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게임. 투테란이면 그래도 할만하다 했는데 투테란이랑 둘 다 바이오랑 그나마 가능성이 좀 함드라 해야겠다. 그나마 상대도 투테란이라서 솔직히 더더테면 못 이기거든요. 막 제가 저거 아니에요. 더더테도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혹시 이거 설마 혹시 여성분인데 제가 또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뭔가 막는 거 보니까 여성분 같기도 하고. 6시가 좀 받쳐줘야 돼. 근데 이거 링 6 헬프로 링 꼬르는 거보다 헬프가 하는데. 어? 링을 여기다 박아주면 좋은데? 야, 정신 차려, 형님! 슬롯!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상대가 나인 거, 저인 걸, 아, 그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심리적 보수잖아. 이 상대 저인 걸 지금 몰라요. 저인 거 알으면 링을 어떻게 썼나면, 링을 밖으로 빼가지고 링 싸움 이기는 식으로 해서 포 안 되게 링을 썼을 텐데? 지금 7시가 13분 1패 맨시님 8티어 저인 거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링 쓰는 거만 봐도 딱 그 심리랑 딱 그런 거 바로 알아보니까 저인 거 모르네요. 언니 근데 이거 링을 개복하셔야 되는데? 링은 링만 마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하고 계시지? 왜 투석? 왜 처리해주셔야 되나? 아니 아니 7시 가면 막혀요. 된다고? 이거 가볼만 한데? 우리 일레나야?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은 원래는 3개 때라는데 우리 편은 몸이기 때문에 포진을 지켰습니다. 7시 죽이면 인정! 인정할게요 형님들. 이거 잠깐 이거 둘이 일을 냈는데요? 7을 죽였는데? 맞는 파.. 이거는 저는 가지 말라 했지만 가서 죽였기 때문에 둘이 저보다 맞는 판단을 했네요. 네. 7시 7시 에이스를 죽였는데 질러 필요 없으니까 7시 보내고 네, 딱 마메가 합체해서 저한테 올 거라 그거만 막으면 이기거든.
같은데 파업 안 되네. 아니 파업 꽤 많이 나왔네. 말했죠? 합체해가지고 오는 거는 나오는 거죠. 링까지 합체가 되는 거는 슬럿을 본인이 듣고 있네. 파업이 상당한데 너무 느린데. 아, 막으면 이긴다. 아, 이 질럿을 써가지고 질럿 있었으면 짤막했는데 파업이 늦어가지고 야, 13승 1패팀이라 역시 쉽지 않구만. 근데 여기서 내가 3개뜨라 했으면 못 막았지. 저는 이제 투칼라 마메가 합체가 돼서 저한테 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지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아까 심리전환을 알려드린 게 7시간 저도 이제 저그 유저였기 때문에 저인 걸 몰랐기 때문에 빙을 상대가 무게다가 자폭링으로 쓴 거예요. 다크, 다크 해야지 다크. 아니 형님 이거 테란인데 이거 21포하고 3게이트 하면 마메를 질럿으로 이기겠다는 거고요. 여보씨가 초보라 아직 몰라요. 두 번 더 막아야겠어. 일단 한 번 막았고 한 번 더 막아야 돼 지금. 여보씨 초보라 정기전 가면 질 수도 있어. 어? 잠깐만. 제품이요? 저 지베게스랑 마우스 키보드는 데케슘 거 씁니다. 예. 어? 근데 이거 땀 오타입니다. 예. 자꾸 이게 땀 또 오해할 수 있어. 컨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기 컨이 안 나오네. 저희 방 잘한다 했죠? 오늘 드론 방전이 제일 잘하죠. 심지어 지금 상대편에 테란 중에 한 명 여성 유저야. 어? 여자 중에 거의 제일 잘할걸? 왜냐면 옛날 보스들 다 접어가지고 누나보다는 훨씬 잘할 거야. 이럴 때 리버를 먼저 셔터를 찍느냐 리버를 찍어야 마음이 계속 꼬라박았잖아. 지금 내가 앞으로 두 번 더 막아야 이긴다 했는데 지금 세 번 막았는데 한 번만 딱 막으면 이기거든요. 이거 한시를 갈 수도 있어. 한시로 가는 거야.
딱 한 번만 더 막으면 저한테 이제 땡긋뜨면 한 번 더 빌려나? 손이? 한 개만 시켜야 되나? 리콜 시킬까? 리콜? 리콜 하세요. 전체 내가 할게. 이제 1시까지 맞고 딱 맘에 땡크로 저한테 올 수 있거든. 그거만 딱 한 번만 어떻게 한번 막으면지 안정권인데. 한시도 드랍하시고 후업이 안 돼서 너무 멀리 이거를 잠깐만. 아, 야. 후곱이 안 돼가지고 딱, 이제 이겼어요. 예. 이겼습니다. 어우, 이 정도까지 저희 내가 말했죠. 아까 앞으로 두 번 더 막아야 이긴다 했는데 두 번일 줄 알았는데 세 번이었네. 이겼어요 이제. 아니, 두 번만 막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세 번을 막았어요. 야, 이거 나 질러 쓸게. 너 질러 많잖아. 여섯신님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강아지 죽겠는데 로브 한 개 진짜. 근데 이제 분리해서 리버 대비는 잘 안 해놨네. 그러니까 1시에도 벙커 짓고 막 많이 해야 돼. 아 뭐야 리버. 야이고야 그거를 한 방 더 써줬어야지. 빵빵 빠방 빵. 어차피 너무 웃기게 저한테 개복 박으면 결국 경기는 집니다. 딴 데 가셔야 돼요. 이제 나는 여기도 버리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 끝을 받았을 때, 씨. 하나 죽었고. 아니, 풀업을 7시로 옮기려고 할 때 따오네, 씨. 아! 아이고.
리얼 지탄가 이번에 못 맞겠다고. 아저트를 안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집중력을 항상 끝까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데 만약에 나 죽으면 7시에 지어놔야겠네. 로봇을 줄 수도 있어서 좀 더 버티다가 죽었어야 돼. 원래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막으면 좀 더 지금 봐야 된다고. 프로봇 미리 좀 살려놓고 여기다가 지금 버릴 마음이었는데 씨 막아버려 이러면 이게 마저 먹어야지 어차피 버릴 거라 이러도 되는데 여기 갈 거라서. 근데 이제 뭐 하이브를 가도 디파일러 가시면 좋은데. 아 버리는 멀티이지 여기는. 리콜 한 방만 떨어지면 게임 끝나. 이렇게 나오셨네. 6시 전에 세러머니 가자고. 떨어지면 막을 수 없고 지지 나올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편들이 클 때까지 계속 막고 버티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많이 버텼지. 원래 저 어퍼도 이겨야 돼. 왠지 내가 죽으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 그냥 막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상대 이거 APM들이 다 왜 이렇게 빨라. 266, 349, 432 엄청 빠르네요. 근데 여기는 거의 50%방급이랑 상대가